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의 노랫말입니다. 이 노랫말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시기 1907년도 그때를 전후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노랫말에는 외세의 많은 공격에서 나라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우리 땅을 보존하고 지켜나가자는 독립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한때 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와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의미에서 독립의 노래일 수도 있고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은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으며 모든 무리가 화답하였습니다. 60만 명의 장정들과 함께 여자들, 아이들까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정말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파라오의 노예로 있었던 이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는 점차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은 노래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사야도 이 노래를 인용하여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로질러 만드신 그 길을 통하여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는 지정학적인 사실 외에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로 뒤덮여 있었던 세상은 혼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땅을 내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혼돈과 악의 힘인 물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사도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옛사람을 물에 수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은 죄와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파라오의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군사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이제 더 이상 파라오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사도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유인이 된 그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위치에 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식탁, 바로 성만찬의 식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만찬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성만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이 출애굽 구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출애굽을 해석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죄의 종으로 타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되겠냐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꺼름직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다른 전우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따라가서 그냥 세례를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주지 않습니까? 군대에서의 개종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초코파이의 개수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들은 말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수천 명이 군대에서 동시에 세례를 받을 때 수도꼭지에다가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물로 쫙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이러면서 세례식을 거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고민했지만 그 청년에게 다시 세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군대에서 받은 세례도 상징적인 행위이니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마치 홍해 건너편 애굽 땅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땅으로 옮겨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라오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운명이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면 비로소 노예의 삶을
알게 됩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묶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묶여 있습니다. 인생의 노예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죄악 등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 가운데는 진리와 자유를 모토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885년 미국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이 학교는 베리타스 보스 리베 라빗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라틴어입니다. 1636년에 세워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 또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기초를 두었다고 합니다. 1701년에 세워진 예일대학교는 시편 43편 3절을 기초로 교훈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외에도 수많은 대학들이 진리와 자유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소르본 대학의 모토는 뭘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사실 못 찾았어요. 근데 누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입학은 누구나 그러나 학위는 까다롭게. 이게 모토인지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 그리고 평등한 교육. 자, 구원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부른 이 구원의 노래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는 구원의 노래를 상징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부를 구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이며 장차 천국에서 부르게 될 영원한 구원의 노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찬양대의 찬양도 들었지만 이 찬양 또 출애굽기 본문에 나온 이 노래는 노예 생활 속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애굽 군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폭력과 억압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날의 애굽에서의 노역과 수고는 끝이 났습니다. 이들을 억누르던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노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누르고 있던 힘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돕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강한 힘이 파라오를 꾸짖고 홍해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홍해를 건넙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분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눈물,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던 사탄과 죄악의 권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일평생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아니 평생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이 구원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 이 구원의 노래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노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 세상이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힘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내 삶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평생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다가 인생의 경주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껏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슬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니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팔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 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 힘차게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 저희들이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에게 있는 어떤 것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